자, 제가 아까 행복 말씀 주셨었는데 행복이란 노래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아까 통기타 가지고 7080 그렇게 또 말씀 주셨는데 한번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. 잘 듣기죠? 된 노래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나요? 다 아시죠 이 노래? 네, 감사합니다. 아시는 노래를 제가 불러드려서 감사합니다. 불러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가 맥스 9시까지예요. 9시까지인데 아까 첫 번째 순서 하셨던 우리 장용국 씨가 색소폰리스트 장용국 씨가 신청곡도 받고 했거든요. 제가 마음대로 제 혼자 이렇게 선곡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
나 너한테 이 노래 듣고 싶어. 혹시 계시는 분 있으시면은 제가 알면 하고 모르면 안 합니다. 네. 혹시 있을까요? 네, 뭐 손 들고 말씀 주세요. 누구든지 알면 하고 모르면 안 합니다. 기회를 드릴게요. 없어요? 통과. 아, 진짜 제가 노래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네. 자, 한 곡 또 전해드릴게요. 권인아 씨 노래 중에서 한 곡 전해드릴게요. 이 밤에 어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사랑이 사랑을 이란 곡 한 곡 전할게요.
손윤아 씨 노래였습니다.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. 사랑이 사랑을 이런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. 자, 김광석 씨 노래 한 곡 전할까요? 사랑했지만 한 곡 전하겠습니다. 사랑했지만 제가 조금 약간 손을 댔습니다. 제 나름대로 손을 대서 자 이제 한번 자 마지막 곡 전합니다.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전해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강릉에서 활동하고요. 그리고 부르면 어디든지 다 갑니다. 저는 정승일이었습니다. 술잔 앞에 앉으면
별빛 바라볼 때에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저는 정승일이었습니다.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.